부산시가 교정시설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사상구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립 50년을 넘긴 부산구치소 이전은 미룰 수 없다며 주민반대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부산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8월쯤에는 입지 후보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통합 이전 후보 지역으로 꼽히는 강서구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.